안녕하세요. 제주 낚시 TV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물고기의 습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낚시를 잘 하거나 또는 즐겁게 즐기기 위해서는요, 일단 대상인 물고기를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물고기,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대상이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습니다. 물고기의 습성을 알아야 도대체 어느 곳에서 낚시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지 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물고기의 습성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물고기의 습성을 알아보기 전에 물고기의 구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림을 잘 그리진 않아서요, 참조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뱅에돔입니다. 뱅에돔. 뭐 잘 보이십니까? 일단 물고기들은 여러 가지 감각 기관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물고기들은 수중에 물속에서 본인의 생활을 하다 보니까 물속뿐만 아니라 물 위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항상 감지를 하는 기능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감각 기관으로는 물고기는 측선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 측선은 어느 정도 역할을 하냐면요, 재미있는 말씀 드릴게요. 광어 양식장에서 한 30년 일하신 분을 만났는데요,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제주도 양식장에서, 광어 양식장에서 한번 일을 해보니까 물고기가 얼마나 똑똑하고 감각기관이 발달되어 있냐면, 저 멀리 한 30m 되는 그 수조 안에 있는 광어들이 사람들이 사분사분 걷는 그 발자국 소리로 이 사람이 먹이를 주는 사람인지 또는 그냥 관광객인지 뭐 잠시 방문한 사람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한답니다. 한마디로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수조 안에 있는 이 납작한 바닥에 붙어있는 이 광어조차도 사람들의 발자국의 그 파장을 느낀다고,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좀 놀란 내용이긴 하는데 낚시를 많이 하시다 보면 많이 의문이 드실 겁니다. 정말 물고기들이 똑똑한가? 머리가 있는 애들인가? 생각보다 똑똑합니다. 물론 사람보다 똑똑하지는 않죠. 하지만 이 물속에 있는, 어떻게 보면 의심이 많은, 특히 갯바위에서 먼 원도권에서 본류가 쫙쫙 나가는 데서 이렇게 의심 없는 곳에 낚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동안 많은 밑밥을 주고 혹시라도 작은 바늘에 걸렸다가 억지로 어떻게 탈출했던 기억이 있는, 이런 기억이 있는 이 물고기들을 잡으려면요, 물고기들이 얼마나 영리한가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고기의 기관이 생각보다 예민하다. 그래서 물속뿐만 아니라 물 위의 환경까지도 항상 감시하고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냥 대략적으로 일반적인 지형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갯바위고요. 사람이 서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낚시 포인트죠. 갯바위에서 낚시꾼이 낚시를 하시는데요, 이 낚싯대가 드리워지는 곳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낚시를 하시는데 물고기들이 일단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다니는 길, 보통 이 해저면과 육지에서 내려오는 이 바위가 부딪히는 요것이 포인트입니다. 요거 물고기가 항상 이 포인트를 따라서 이동을 한다는 거죠. 보통 이 포인트를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많이 하고요. 두 번째는 이 수중에는 육상과 마찬가지로 곳곳에 이렇게 여들이 있습니다. 물속에 바위들이 있는데요, 이런 곳이 물이 돌아치다 보니까요, 뭐 이런 식으로 물이 자꾸 돌아치다 보니까 용종 산소량이 많습니다. 산소량이 풍부하다는 것은 물고기들 입장에서는 활동력이 강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고기가 많이 있는 곳은 이렇게 되겠죠. 뭐 여기 뭐 이쪽쯤에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 물고기의 습성을 모르시고 물고기가 다니는 길이 따로 있는데 논이는 곳이 따로 있는데 엉뚱한 곳에서 뭐 이런 곳에서 낚시한다거나 또는 뭐 맞아요 이런 데다 던져놓고 해도 뭐 밑밥으로 유인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확률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고기의 감각 기관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조용히 하면서 뭐 결론이네요. 조용히 하면서 물고기가 이동하는 이동 포인트 또는 머무는 정착하는 이런 포인트를 알아야지만 이 물고기를 잡는 낚시의 아주 기본이 되겠습니다. 아, 두 번째입니다. 물고기 이동 경로를 알았으면 도대체 이 물고기들이 어떠한 목적으로 이 갯바위권으로 가까운 곳으로 오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 흔한 경우죠. 먹이를 섭취하기 위해서 육식성 어종이라면 작은 멸치라든가 뭐 전갱이를 먹기 위해서 이렇게 갯바위로 나오기도 하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 물고기들이 산란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들이 낚시할 수 있을 만큼의 이런 갯바위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산란을 하는 물고기가 더 예민할까요? 아니면 먹이를 먹기 위해서 막 달려드는 물고기가 예민할까요? 뭐 결과는 간단하죠. 결론은 산란을 하기 위해 들어오는 물고기들은 좀 예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낚시를 하기 위해서 포인트에 도착했을 때 이 물고기의 현재의 습성을 모르고 산란을 하러 왔는지 또는 먹이 활동을 하러 왔는지 그냥 회유를 하는 그냥 길목인지 이런 걸 모른다면 낚시를 할 때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확률이 적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시간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종합을 해보면요. 낚시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낚시를 일단 잡는 거잖아요. 물고기의 습성을 알아야 된다. 물고기의 습성을 알려면 도대체 물고기가 얼마나 예민한 녀석들이고 우리가 그 예민한 녀석들을 잡기 위해서는 조심해야 될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런 예를도 들어드렸죠. 작은 발자국 소리에도 물속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발달되어 있는 동물이 바로 또 물고기다. 그 다음으로는 물고기가 달리는 길이 따로 있다. 육상과 해저면에 만나는 이런 굴곡된 이 모퉁이 부분 또는 물속에 여가 발달되어서 조류들이 계속 물이 돌거나 맞부딪혀서 용종산소량이 풍부한 물고기가 놀기에는 아주 좋죠. 이런 지역을 물고기가 머무는 곳 또는 지나가는 길목 또는 왔다 갔다 하고 먹이 활동을 하는 이런 곳을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물고기가 온 목적 산란을 하러 왔느냐 아니면 그냥 내가 이동 경로일 뿐이냐 이거에 따라서 낚시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채비도 달라지고 또 미끼 자체도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물고기 습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시간이다 보니까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하기도 하고요. 그림이 좀 많이 어설프고 하네요. 앞으로는 많이 하다 보면 점점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좀 더 유익한 내용으로 인사드리고요.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낚시에 대한 행복한 기억, 좋은 추억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